그래, 그럼 큐티에 월요일도 어김없이 큐티를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해봐요. 만약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손에서 구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마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여호와,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지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을 애굽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 표현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어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말을 못하는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혀가 둔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 진짜 모세가 정말 힘들었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입을 준 사람이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거나 또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의 입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말을,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결코 무턱대고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먼저 지레 겁먹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주시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말이 어둔한 모세의 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분. 사랑한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높이를 내려서 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요즘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거부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인가요? 그 일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분.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내 앞에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같이 꾸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적어보고 한 주간 그것을 고민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어려워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